지난해 태안 지역에는 1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이 많이 증가한 건데요. 태안군 남기훈 공보팀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많은 관광객이 태안을 찾았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네, 한국관광데이터랩이라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자세한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해 태안을 찾은 방문객 수가 1,775만 2,54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태안군이 연간 1천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도시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방문객 수가 주춤하다가 엔데믹 이후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요. 지난해 태안을 가장 많이 찾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나왔습니다. 전체의 29.8%가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충남도 외 시군 중에서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가장 많은 50만여 명이 태안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들 평균 체류 시간이 407분으로 나왔는데요. 전국 기초 지자체 평균보다 무려 206분이나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전체 방문자 중에서 22%가 1박 이상 숙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숙박일수가 1.4일 정도예요. 이게 전국 기초 지자체 평균보다는 약간 적은데 태안에 캠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캠핑객들이 이제 숙박일수로 수치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숙박일수나 체류시간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태안군의 SNS 언급량도 전년 대비 44.9%나 증가하면서 태안 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밖에 주목하면 좋을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태안이 27개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관광지 느낌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내비게이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가 1위가 안면도 꼬치해수욕장, 그리고 2위가 수원면에 있는 만리포해수욕장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랩을 살펴보면요. 지난해 1월과 2월을 제외하고 매달 100만 명 이상이 태안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1월과 2월도 사실 방문객 수는 90만 명이 넘고 있어요. 가장 많은 방문객 수를 기록한 것이 8월로 196만 명인데요.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 뭐냐면 4월에 173만 명, 그리고 10월에 194만 명이 방문했다는 겁니다. 태안의 볼거리가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사계절 관광지로 확연히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올해 태안군의 목표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태안군이 연간 1천만 방문객은 이미 훌쩍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천만 방문객도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호재도 많은데요. 올해 남면 달산리에 태안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섭니다. 해양치유센터는 태안에 있는 천혜의 치유자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피트나 소금, 머드 이런 치유자원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시설입니다. 태안이 힐링 도시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해수풀, 뭐 테라피실, 마사지실 이런 다양한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말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건립, 그리고 뭐 태안읍성 안흥균선 복원, 태안읍 역사문화거리 조성, 이런 관광자원들이 계속 확충될 예정이어서 관광객 유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 태안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많이 오셔가지고 태안의 매력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기훈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